신의식의 노생활입니다. 오늘은 이베이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주의사항과 구매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베이는 보통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희귀한 제품이나 빈티지 제품 혹은 작년 글라이신 아쿠아리우스 품절 대란 때처럼 한국에서 이미 팔고는 있지만 가격이 관부가세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베이는 구매 방식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들과 많은 부분 달라서 일반 쇼핑몰처럼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턱대고 가격만 비교하고 샀다간 교환은커녕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A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A백화점이 시행하는 내규나 정책들에 강한 영향을 받잖아요. 이에 반해 이베이는 판매자들에게 판매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베이 판매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량권을 갖는지, 바꿔 말해 소비자인 내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시계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구매 예시로 에터나의 헤리티지 1948 여성용 메탈 시계를 골라봤습니다. 시계가 아닌 다른 제품이라고 해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크게 낭패를 볼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렌지색 박스 안에 제가 적어놓은 6가지 주의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가면서 이 시계의 구매 가능 여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베이 직후 시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이 제품의 현재 상태입니다. 즉, 이 제품이 첫 번째 중고 제품인지, 두 번째 태그와 상자 그리고 보증서까지 모두 들어있는 새 상품인지, 아니면 새 상품이기는 한데 태그가 없는 상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새 상품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중고 제품이 오거나 아니면 태그까지 붙은 새 상품이긴 한데 매장에 상당 기간 전시되었던 전시용 제품이거나 혹은 아예 정품 여부를 알 수 없는 태그가 없는 제품이 온다면 예쁘게 잘 차면서도 어딘가 계속 찝찝하고 사기당한 것 같고 그러시겠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해외로 배송되는 제품들은 교환 및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 상품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베이 가격이 공식 소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요. 절판되지 않은 모델들의 경우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소매가와 이베이의 판매가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아주 싼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왓츠구루라는 평판이 어느 정도 쌓인 업체에서 80% 할인 중에 있는 그레이마켓 제품이거나 아니면 상표권을 위반한 페이크 제품 혹은 개인 판매자가 급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제품과 셀러에 대한 신용도는 앞선 구매 경험자들이 남겨둔 셀러에 대한 평점과 제품에 대한 구매평을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평판 좋은 셀러가 판매하는 구매평이 좋은 제품의 경우엔 믿고 구매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배송 정책입니다. 즉, 이 제품이 한국까지 배송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박스 안에 적어둔 이 세 가지 경우엔 한국까지 배송이 되고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국까지 배송이 된다면 배송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선 하단에 있는 See Details라고 써있는 버튼을 눌러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물품의 현재 위치, 즉 배송 출발지입니다. 오늘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이 제품은 현재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밑을 보시면 배송 가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쭉 훑어보시면 네, 한국이 직배송이 가능한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네요. 바로 그 밑엔 직배송이 불가능한 국가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가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배송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빨간색 박스 부분에 있는 배송국가 변경 칸을 한국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해둔 부분 보이시죠? 네, 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가 코리아 사우스로 변경이 됩니다. 국가를 한국으로 변경하시면 빨간 박스처럼 배송 관련 내용이 방금 선택한 국가의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수정되어 뜹니다. 검정색 표는 제가 빨간 박스의 내용을 번역한 것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배송지가 한국으로 올바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배송요금은 미국 달러로 23.23불, 하나로 환산하면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배송 서비스 유형을 보시면 국제 우선 배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우체국인 USPS의 국제 배송 서비스 요금 기준표를 보시면 이렇게 배송비에 따라 배송 속도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러는 배송일이 6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금은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거네요. 마지막 한국 통관 시 필요한 관부가세 사전 결제 여부는 결제 진행 시 따로 그 내용을 살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지금 가격도 좋고 또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희소한 모델이라 정말 사고 싶은데 첫 번째, 한국으로 직배송은 되지만 배송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두 번째, 관부가세 사전 결제 비용을 상품 단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높이 책정해뒀다거나 셋째, 이와는 반대로 아예 한국까지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바로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판매 유형입니다. 판매 유형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요구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경매 입찰을 해야 하는 제품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냐, 혹은 오퍼를 넣어 셀러와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는 제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매 제품의 경우엔 먼저 경매 종료 일자를 확인하셔야겠죠. 지금은 현재 월요일 저녁 8시 10분에 경매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경매가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현재 최고 입찰가가 310달러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 이유는 이런 제품의 경우엔 지금 내가 당장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경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섣불리 뛰어들어 경매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경매 제품의 경우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와치리스트에 잘 넣어두셨다가 누가 뭐라 해도 이 제품을 반드시 사야겠다 싶은 확신이 서시면 경매 종료 시간 가까이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종료 시간 바로 직전은 입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그래서 운이 나쁜 경우에는 낙찰에 실패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원하시는 제품이시라면 반드시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경매 종료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면 핸드폰 알람 설정을 맞춰두고 잡니다. 뭐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반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은 바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바로 구매하시기보다는 판매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흥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매자가 수긍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시지는 마시고요. 판매자도 사람이니까 한번 빈정이 상하면 뒤늦게 제값을 주겠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오퍼는 가령 판매가가 지금처럼 124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최초 오퍼를 대략 1149달러 선에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 판매자가 1149달러 오퍼를 거절했다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재오퍼를 넣어보세요. 판매자가 오퍼를 계속 열어둔다는 건 그 가격까지는 안 되지만 그 위로는 깎아줄 의향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판매 유형까지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이 셀러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믿고 구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베이는 이전 구매 경험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해서 구매 예정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항목별 점수 및 구매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후에 신뢰도가 높은 판매자의 제품이라는 판단이 서면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유형까지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살펴보셔야 할 것은 교환 및 환불 정책입니다. 보통 이베이는 업체 상품의 경우 검정색 박스 안의 내용처럼 상품 수령 후 업체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유로운 환불이 가능하지만 비록 업체 상품이라고 해도 해외 배송의 경우에는 교환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의 경우엔 더더욱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곳이 많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셔야 할 것은 관부가세 사전 결제 정책 및 금액 확인입니다. 혹시 아까 배송국가 선택할 때 보셨던 이 표 기억나시나요? 네,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다면서 누락시킨 관부가세 항목 보이시죠?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셀러가 관부가세에 관한 내용은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창에서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그 결제창 화면입니다. 현재 판매자가 시계를 배송비 포함해서 총 619.75달러에 판매하면서 관부가세 사전 결제 비용을 거의 그 반가격인 326.96달러를 청구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 상품 단가 플러스 배송비 플러스 현지 세금을 모두 포함한 총 구매 금액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8.8%만을 관부가세로 부과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판매자는 관부가세 사전 청구 비용을 한국 관세청이 통상적으로 부과시키는 관세 기준인 18.8%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아무리 이 물건이 귀하다고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사진 않겠죠. 물론 이 비용을 사전에 청구하지 않는 판매자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구매를 완료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엔 아까 어떻게 해야 하시라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직구안내 영상에서 제가 샘플로 소개해드린 배송대행 업체 몰테일의 델러웨어 센터를 이용하실 경우 미국 내 세금 면제뿐만 아니라 특히 시계의 경우엔 고정배송비 7달러에 델러웨어 센터 이용비 1달러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니까 총 8달러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국까지 배송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부가세는 추후 인천세관에 물품이 도착한 뒤에 배송업체로부터 뭐 이메일이든 문자메시지든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는 이베이에 회원가입하는 방법과 물건을 구매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베이 회원가입 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이베이 계정 만들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Create an Account라고 쓰여진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체크가 표시된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첫 화면이 뜹니다. 빨간 박스 안에 차례대로 이름과 성,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영문으로 입력하신 뒤에 하단에 있는 계속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적과 주소, 핸드폰 주소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빨간색 체크 모양 부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국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변환을 검색해서 우리 집 주소를 영문으로 변경한 다음 빨간 박스 안에 그대로 재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오셔서 검색창에 영문 주소 변환을 입력하신 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전환된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영문 주소 검색창에 우리 집 도로명 주소를 한글로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 주소와 영문 주소가 위아래로 나란히 뜹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만을 빈 종이에 메모하거나 마우스로 복사해서 이베이 회원가입 화면 첫 번째 주소 입력칸에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5 덕수궁길 중국. 그리고 두 번째 주소 입력칸에 우리 집의 동호수인 203동 1701호를 영어식 표기로 기입하겠습니다. 203동 1701호.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서울을 위아래 모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에는 시단위, 아래에는 도단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단위에 남양주시라고 썼고요. 도단위에는 경기도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주소 입력을 다 마치셨으면 우편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뒤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24.99달러에 보험을 구입하겠느냐 라고 묻는 내용의 팝업 창이 뜹니다. 이건 사실 보험을 구매해도 나중에 이용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우니까요. 저는 그냥 가입하지 않겠다의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입력 창이 뜹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에 화면 오른쪽에 있는 항목별 구매 비용과 총 구매 비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금액이 모두 맞다면 왼쪽에 있는 신용 직불카드 결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페이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팔로 결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오늘 사용할 해외 결제가 가능한 내 카드의 정보를 항목에 맞게 순서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카드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나셨으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구매 완료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끝 네 자리 숫자와 이름, 배송주소, 핸드폰 번호가 제대로 입력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입력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확인 및 지불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결제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내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첫 번째 My eBay를 누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Purchase History를 눌러 4번의 주문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 영상은 말이 너무 빨라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 속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한 저를 봐서라도 부디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하셔서 꼭 성취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인의식의 노생활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빙판길 보행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뵐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